이제 36조 구의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의는 포항하며 용빙하하며 불하유하며 풍망하면 득상우 중행하리라. 이양강 득중하야상 응어우허구오 이유순 득중하야 하흥어이하야 군신동덕허니시는 이강중지제로 위상수전임구로 이수거신미나 주치태자야니 소위상하교이기지통야람 고로 지태지도를 주이연이라 포항용 빙하 불하유 풍망사전은 처태지도야라 인정이연서즉 정서아니 법도 폐이하야 서서무절허니 지지지도는 필요 포함 황예지량즉 기시위 관유상밀하야 폐혁사리인 안지하나님 양무함홍지도하고 유품질지심이면 즉 무심 먼지류하고 유푸요지환나야 심폐미 거의 근환이 이생의랍 고로 체포황야라 용빙하는 태정지세에 인정이스버 구안하고 안어 수상하며 타어 인순하야 단어 경변나니 비유 빙하지용이면 불능유이여사시아니 빙하는 위기 강괄 주기 재심얼험야라 자고로 태치지세 필점지여 쇠체하나님 계윤유습 안일하야 인순이연이니 자비의 강단지군과 영렬지부면 불능정특 분발하야 이혁 기폐하라 고루알 용빙하람 호구의성은 포항 즉시 포함 관용이요 차운용 빙하 즉시 분발 개혁이니 사상반야라하니 부지 함용지량으로 시강과지용이 내 성현지위아람 불하유는 태정지시에 인심이 류어태진 구안일이니 심사헐려하여 그보헌지사제리옵 시프태자는 당추급서사야 수하원이라도 불가유니 약사지미인과 현재지제 병누는 개하원자야님 시태즉 고유지의람
부흥망은 부시지기 태즉 인수보안하야 기종이 사이실절이님 장약이 정진된 피 철거기 풍녀지서즉 풍녀란 고로운 풍망이라 자고로 입법제사의 견호 인정하야 졸불능행제 다의님 약부금사치즉 해여근척하고 한천산즉 반어귀간이에 차지류를 기불능 단니 대공이 필행즉 시견어 풍비야님 치태의 불능 풍망즉 위진하느이라 치태지도유 차사저즉 능하보 구의지덕구로 말특상우 중행이니 원능배합 중행지의야라 사능배야라 구이강이강 거유하야 제하지 중허구 성유유보지응하님 주호태이득 중도자야랍 점재능 포용황제하고 이파단황 간결하며 분류하오니 불일부흥비제 합포자효 중행지도이라 상알포황득 사구중행은 이광대야람 상해거포황일구이통해 사저지의허니 언여차즉능배합중행지덕하엽 이 기도의 광명현대야라 이런 글에 있거나 마음이 다 후련해지고 아주 좋아요. 이제 구이 후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가 화통에서 어디 막힘없는 그런 상황의 주축이에요. 근데 그 중심 세력에서 이게 화평한 세상이 오래 가다 보면 뭐가 생기지요? 달도 차면 기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늘상 평화롭고 행복한 시점은 기다리지 않거든요. 그럴 때그 화평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말이 있는 거예요. 구이는 포항하며 이게 지평성대가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간다 해도 그 메인 열지는 불가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맹자에. 그죠? 사람 사람마다 구미를 다 맞춰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태평성대로 간다 해도 불평불만인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나를 뽑아주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포항이에요. 거칠게 나오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되고, 그게 포항이에요. 포용하며, 용빙하며, 또이 아주 태평한 세상이 되다 보면은 무슨 일을 추진할 때마다, 에이, 이 정도면 되지. 하고 자꾸 주저앉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과감하게 저 중국의 그 제일 큰 강이 하수니까, 황하수를 맨손으로, 맨발로 건너간다는 그런 용단을 가지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빙하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런 태평성대에 비면은 이 아이고 내가 나서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으려는 현재들이 숨게 돼요 또 잘못하면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을 빠뜨리다 보면 그 당대의 인재들을 다 사용하는 그런 시점이 못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불하유예요. 하유자는 하자는 빠이 멀리 있는 사람인데 이 유자는 빠뜨릴 유자예요. 먼데 눈에 띄지 않는데 있는 현재들도 다 써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뭐예요?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고 아무 걱정이 없다 보면은 자꾸 이제 노닥거리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보잖아요. 그리고서 자꾸 임금한테 이렇게 아부아부 하는 사람 자꾸 생긴 법이에요. 근데 누가 그런 일을 하냐면 친척들을 처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붕망이에요. 그래서 이 붕은 붕당, 즉 자기 친한 사람들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조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 그 임금들이 자기 왕비지요. 왕비의 족적들, 그러니까 인하족척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경계를 잘했던 임금이 그래도 뭔가 활용했던 임금들이에요. 거기에 놀아났던 임금들은 이 북망의 입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태평성대를 유지해 나가는 데는 포항하는 이 나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포용하고 또 과감한 용맹이 필요하고 또 멀리 있는 그 현재들을 빠뜨림 없이 잘 챙기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가 하면 인하족척들이 자꾸 내 총명함을 가리는 그 사람들을 단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득상우 중행이라. 중행은 중용의 도를 행하는 데에 상할 수 있다. 상자는 부합하다, 배합하다. 응? 거기에 맞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양강득중하고 이효가 양이면서 강으로 중도를 얻어서 상응어호하고 위로는 저 유순한 구효의 신임을 받는 거예요. 받고 오효는 또 어떻습니까? 오효는 유순득중하여 하응어이하야. 아래에서 양강득중하는 구효를 서로 만나서 군신 동덕하니 임금도 신하도 그 훌륭한 덕이 같아. 그러니 신은 이 강중지제로 위상소천임이라. 이것이야말로 강하면서 중도를 지켜나가는 그런 재질을 가진 사람으로서 윗사람의 완벽한 신임을 받는 입장이 된다. 고로 이 수거힘이나 이 이효가 비록 신하의 위치에 있지만 주지태자야라. 그 태평성대를 치료하는 주동자가 된다. 즉, 태평성대를 이끌어가는 그 주체 세력이 되니 소위 상하교의 기기동례라. 이것이 이른바 위와 아래가 교감을 해서 그 뜻이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고로 치태지도를 주이연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 택계의 태평한 시대를 다스리는 그 방법을 이효를 주축으로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포황, 용빙하, 불하유, 북망 네 가지는 처태지도야라. 택계에서 즉 태통하는 그런 시대에 처신하는 방법이더라 이거죠. 인정이 안사하면 정서아니 법도 폐이하야. 사람들의 감정이 편안한데 이게 이제 늘어지다 보는 거죠. 편안하게 퍼지다 보면 정치는 서서히 느슨해지면서 법도 폐하야. 법이라든지 기강 같은 것들이 점차로 무너지고 느슨하게 되어서
서사구절하니 많은 일들이 철도가 없게 되니 시지도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 방법은 필류, 포함, 황예지, 량즉 반드시 포용하고 함인하는 그 황예는 사실은 황은 거칠 황자고 예자는 더러울 예자잖아요. 그러니까 황예라는 것은 자기한테 꼭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반대적인 세력 아니면 또그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용, 역량이 있게 되면 기십이 그가 시행하고 하는 일이 관유상밀하여 너그럽고 너그러우며 상세하고 조밀어서 조밀하여 폐혁사리 그 폐혁사리 이 폐단을 혁파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 폐혁사리 사물의 이치에 맞춰서 그 폐단을 혁파하여 인 안지하라니 사람들이 편안하게 될 것이니 약무 함홍지도 하고 만약에 함홍은 넓고 커서 용납하는 그런 도량이에요. 그런 도량이 없고 유분질지심이면 이 분질 분은 성질날 불자고 질자는 빠를 질자예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유분질지심이면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그런 그 도량이 아니고 그 분풀이 하려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뭐 심원지려하고 깊고 멀리 내다보는 생각이 없고 유포유지환아야 포악하고 요동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근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심폐비거이 근환이 이생해라. 깊이 뿌리박혀오는 폐단은 아직 제거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근심이 이미 발생하게 되더라 이거죠. 논어에 인무얼려면 피루 근우라는 말 있잖아요. 사람이 먼 앞날을 내다보고 염려하지 못하면 반드시 가까이 벌써 근심거리가 생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에요. 고로 제 포항야라. 그렇기 때문에 그 황을 포용하는, 거친 것들을 다 포용하는 그런 도량이 필요한 거고, 용빙하라는 말은 태녕지세에 태통하고 편안한 안녕된 그런 세상에 인정이 습어 구안하고 사람들의 그 정서가 오래도록 편안한데 이게 그냥 지지부진 그럭저럭 이런저런 그런 데에 습관이 되고 안어 수상하며 그냥 상을 지키는 데에 안주해서 상을 지킨다는 것은 어제 하는 대로 오늘 하는 대로 계속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안어 수상하며 타어 인순하야 인순이라는 것은 앞에 한 것을 그대로 인습한다고 하잖아요. 인습하고 따르는 거죠. 인순하는 데에 게을러져고 탄어 경변하니 문제는 이거지요. 고칠 경자 변화할 변자 고치고 변혁하는 데에 꺼려서 비유 합인지 요즘은 그런 상황으로 사람들의 감정이 자꾸 빠져나가다 보면 빙하지 용이 아니라면 저 맨손으로 하수를 건너가려는 그런 용단이 아니라면 불능 유의어 사시하라 이러한 때에 뭔가 큰일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용빙하라는 말이 들어간 거라 이거죠. 빙하는 위기 강다니 강과 초기 재심 월험야라. 이 빙하라는 말은 그 강경하고 과단성 있는 것이 좋기 재심 깊은 강물을 건너가고 월험 험난함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자고로 태치지세 필점지여 쇠체하나니 자고로 태치
그러니까 태평한 세대가 점차로 쇠퇴해서 교체되는 거죠. 쇠퇴한 쪽으로 교체되는 대로 점차 점차 이르게 되나니 계육 뉴습 아니라야. 그 원인은 뉴습 습관에 길들여지고 안일무사주의에 빠진 대로 말미암아서 인순이었네요. 그럼저럼 이런저런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 자비 강단지군과 영렬지 보면 불륜 청특 분발하야 이혁기폐하라. 그러니 그 강단 아주 강하게 단정을 짓는 그런 군주와 그 뛰어나고 그 훌륭한 그 도와주는 그 재상의 힘이 아니라면 능히 정특 분발할 수는 없어요. 정특도 우뚝 솟아나는 거예요. 우뚝 솟아나서 분발할 수가 없어서 그 폐단을 개혁할 수가 없더라 이거죠. 고로 용빙하라. 빙하를 맨손으로 하수를 걸려는 그런 용맹을 써야만 된다 이거죠. 호의 상은 포항은 즉시 포함 관용이요. 혹자가 의심하건대 위에서는 포항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은 포용 관용, 포함 관용, 그 너그럽게 관용하는 자세인 것 같은데 차은 용핑한 여기는 또 맨손으로 하수를 건너간다는 게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 분발 개혁이니 앞에는 용납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뒤에 말은 또 과감하게 분발해서 떨쳐나가는 것 같으니 사 상반야라 하니 이게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니 부지 함용지량으로 시 강바지용이 내 성현집이야라. 그 사람은 함용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그런 도량으로 과감하고 강인한 것을 쓰는 것이 곧 성인과 현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의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은 부드러운 자리는 부드럽게 용납을 하지만 과감하게 할 자리는 과감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일반 사람들은 과감하게 할 자리는 과감하게 못하고 그냥 미적미적 거리다가 당하는 꼴이 많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불하유는 태녕지시에 이 태자는 태평한 세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녕한 세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태녕지시에 인심이 뉘어대면 사람들의 마음이 태평한 데에 길들여지다 보면 즉 구안일이니 구차하게 안일하게만 빠지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 오능 부 심사원려하여 어찌 능히 깊이 생각하고 먼 앞날을 염려해서 그뭐 하원지 사제리 멀리 먼 데까지 먼데 일까지 미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치, 부, 태자는 저 태평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당, 주, 급, 서사하야. 주급 서사야. 마땅히 여러 일들에 두루두루 비춰서 수, 하원이라도 비록 아무리 멀리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불가이오니 빠뜨리지 않으니. 여기는 먼 앞날까지 걱정하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빠뜨리지 않는다는 걸로 해석이 되네요. 약 사지 미운과 일의 은미하고 미세한 것과 현재지 제 병누는, 측누는, 병누는, 그죠? 현명한 사람과 재주, 현명한 재질을 가진 사람들이 저 측누에 있어. 즉, 중앙부대에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들은 개 하원자야. 그것이 다 하원에 해당되는 일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 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인재, 일과 인재를 다 빠뜨리지 않는 것이 불하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시태 즉 고유지이라, 시대가 태평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빠뜨리게 돼 있잖아요. 인지상정은.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나지 않은 일도 챙겨보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인물도 살펴봐라. 그런 얘기예요. 북망은 부 시지기태 즉 북망이라는 그 두 글자는 무릇 때가 이미 태평한 세대가 되면 인습어하나요? 사람들이 안일한 데에 즉 편안한 데에 습관화가 되어서 기정이 사이 실절이니 그 감정이 그 정황이 사이 실절 방사해져서 흩어져서 실절 절조를 잃게 되니 장약이 정진된 장차 그거를 추려서 반듯하게 바로잡고자 할진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비철거기 풍년이사면 그 풍년이사 친구와 더불어서 사사로이 지내는 그 사람들을 철거 끊고 제거하지 못한다면 불능냐라. 그 사람들이 반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고로운 분망이라 그래서 친구가 망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고로 입법 제사의 견어 인정하야 졸 불능 행자 다위니 자고로 법을 세우고 일을 제어할 적에 견어 인정, 인정에 이끌려서 끝내 능히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약, 부, 금, 사치 즉 해여 근척하고 만약에 사치한 것을 금지하고자 하려고 하면 근척, 가까운 친척들한테 해를 끼치기 때문에 끊지 못하고 이 그렇잖아요? 지금 역대 대통령들도 다 이거를 하고 싶었지만 자기들 다 이렇게 걸리잖아요. 한 전산이면 또 밭이라든지 재산을 한정하려고 하다 보면 방어, 귀간이 그 귀족들 집안에 방해가 되니 여차지류를 이와 같은 류를 기불능 단이 대공이 필요하면 이미 그 대공무사지요? 크나큰 공심으로, 그죠? 대공으로서 결단하지 못하고, 다시 해석할게요. 이미 대공으로서 단정하여 반드시 실행하지 못하게 되면, 시, 견어, 붕비 아니. 이것은 붕비, 그 친구들과 친비하게 지내는 사람들한테 이끌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붕자는 류니까 같은 사람들이고 빗자는 친비니까 친척들이에요. 즉 이나족척들한테 끌리게 되고 자기가 등용했던 그 사람들한테 발목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 치태의 불능 붕망이면 그 태평한 세대를 다스려 나갈 적에 북망을 할 수 없다면 그 이나족족들 끌리는 그 사람들 인정에 이끌리는 사람들을 끊지 못한다면 즉 미지난이라 지평한 세대를 다스리는 데는 어렵다 해가지고 치태지도 유차사자면 그 태평한 세대를 다스리는 방법이 이 네 가지를 갖추게 된다면 능하버 구이지덕이라 구이의 덕과 합치가 되기 때문에 고로 득상우 중행이니 중도를 행하는 데에 배합이 될 수 있다고 했으니 언능 배합 중행지이라 중행의 의리에 배합할 수가 있다는 말이다. 상자는 배합된다는 배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 글은 댁에 가셔서 꼼꼼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황 그 다음에 용, 빙하,
불하요, 북망, 이 네 가지 개념을 하나하나 가지고 짚어보시면 참 의미가 깊고도 참 훌륭합니다. 구이, 이, 강, 거요하야, 구이효가 강한 양으로서 부드러운 유자리에 있지요. 유자리에 있어서 제 하지 중하고 미래 이제 아래 즉 내궤의 중도를 차지하고 있고 상유 유고지 응하니 위로는 육오의 그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주호태의 특중도자야라. 택계의 주인 주장이 되면서 중도를 얻은 상황이 된다 이거죠. 점자 능 포용 황례하고 점친 사람이 능히 저 황례를 포용하고 그러면서도 과담 간결하며 과감하게 예, 단 결단을 내려서 강하게 결정을 지으며 불규 하원하고 멀리 보이지 않는 일까지 빠뜨리지 않고 챙겨보고 멀리 있는 사람도 놓치지 않고 챙겨나가고 불닐붕비면 친구들을 너무 친밀하게 지내지 않는다면 합포차효 주님이 된다. 이 효에서 말하는 주님의 도와 합치하게 될 것이다. 상활 포황 득 상우 중행은 상에 가로되 포황 득 황무 상우 중행이라는 말은 이 광대야라. 광대하기, 광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나고, 크게 빛이 날 것이라는 거죠. 상해, 거, 포황, 일구이, 통해, 사자지, 아니, 이 상에서는 포황이라는 글자만 썼잖아요. 포황, 용빙하, 불하유, 그 다음에 북망, 이런 말을 다 써야 되는데, 상에서는 포황, 이 말을 썼지요. 그것은 포항이라는 구절 하나만을 써서 통해사자지 의하니 통하여 네 가지 의미를 다 해석을 했으니 언여차지 말하되 이와 같게 된다면 능폐합 중행지 덕하여 중행의 덕과 폐합할 수가 있어서 기도 광명 현대하라. 그 도가 빛을 발하고 드러나게 커질 수 있다라는 말이다.